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기타의 내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내기 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기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기 조정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높이를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기 휘어있는데 높이를 재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기를 조정하면 또다시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튜닝을 먼저 해주시고, 정튜닝을 해주시고 그 후에 넥 상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줄에 1번 프렛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디를 만나는 프렛이 있어요. 여기가 보통 대부분의 통기타가 14번 프렛입니다. 여기를 동시에 같이 눌러줍니다. 이 작업은 뭐냐면은 기타줄이 이제 직선이라고 가정할 때 그 기타줄을 기준으로 내기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쯤을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면 기타줄과 지판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틈 보이시죠? 이제 이 틈의 간격 정도를 통해서 내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정도면 되게 조금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비교적 많이 떠 있는 편이에요. 내기 이게 정상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적당한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1번 프렛과 14번 프렛을 누른 후 이 가운데쯤 프렛 사이에 피크를 한번 끼워보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내 손이 이렇게 다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피크를 끼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카포를 끼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카포를 1번 프렛에 끼워주시고 14번 프렛을 누른 다음에 요 가운데 프렛쯤 한 6번에서 7번 사이쯤에 요런 0.5mm 피크를 끼워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쑥쑥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쉽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떠 있는 편입니다. 이 피크를 끼웠을 때 이 피크가 아주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의 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넥이 이렇게 많이 휘어 있다는 의미겠죠.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릴리프 상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를 눌렀는데 아예 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넥이 이렇게 반대로 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용어로 백보 상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통기타 이야기에서 권해드리는 내기 상태는 미세한 릴리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크를 꽂았을 때 아주 빡빡하게 껴지는 정도로 이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세팅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세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주자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맞는 정도로 조정을 하셔도 크게 잘못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상태나 세팅의 높이나 이런 넥 상태는 여러가지 프렛에서 적당한 세기로 쳤을 때 버징이 나지 않으면서 연주하기 좋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넥이 휜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 트러스 로드를 이용해서 넥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렌치 보이시죠? 이 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에는 종이 테이프를 좀 두껍게 감아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타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렌치를 돌리다 보면 이 쇠에 기타줄이 닿아서 기타줄이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타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 놓은 거고요. 이거는 집에서 하실 때도 여기에는 좀 완충제 같은 개념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여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타의 내기 상태를 봤을 때 너무 릴리프였다고 되어 있었다면 내가 안 왔을 때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앞으로 미시면 됩니다. 앞으로 미시면 이제 릴리프 상태였던 내기 조금씩 백보우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적당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 번을 막 돌리고 넥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조금만 돌리고 넥을 한번 상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또 돌리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넥이 너무 백보우 상태였다. 제 쪽으로 땡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백보우였던 그 넥이 이제 점점 릴리프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렌치를 돌리는 건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이제 요런 렌치는 육각 렌치인데 보통 이 육각 렌치가 트러스 로드에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트러스 로드가 상하는 경우가 있고 렌치도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은 헛돌게 되겠죠. 흡사 이제 나사를 드라이버로 돌릴 때 그냥 힘줘서 마구 돌리다 보면은 앞이 보통 우리가 빠가 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모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러스 로드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끼우실 때 정확하게 끼우신 후에 돌리셔야 합니다. 애매하게 끼운 상태에서 돌리다 보면 마모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제대로 끼우고 돌린다 할지라도 이제 그 트러스 로드가 너무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트러스 로드나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인데 그때 무리를 해서 힘으로 돌리다가 트러스 로드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넥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타를 쓰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고 하실 때는 그냥 저희에게 맡겨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타에 따라서 이 렌치의 모양과 두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타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운드 홀 안쪽에 트러스 로드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테일러나 그 외에 몇몇 모델들은 헤드 쪽에 트러스 로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방향에서 반대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넥이 릴리프 상태일 때는 미는 거라고 했었죠. 헤드 쪽에서는 당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백보호 상태에서는 자기 쪽에 당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헤드 쪽에서는 반대로 미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헤드 쪽에서 돌릴 때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돌리면 이런 방향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안내해드린 방향이랑 동일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내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상식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